뭐라고요? 고려가요. 고려가요는 누가 썼습니까? 평민이 썼죠? 생각나는 대로 할까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구비전승되다가, 훈민정음, 한글로 기록이 될 겁니다. 아, 도대체 왜요? 평민들의 문학을 상층에서 즐기는 것. 다른 말로, 궁중음악으로 활용하기 위해 글로 써놓은 것이다. 항상 그런 거는 아니지만, 글자 수가 3개, 3개, 2개, 3, 3, 2조에, 삼음보 율격으로 되어 있고요. 후렴구가 있는데, 아, 맞아. 후렴구 아까 가실이 잠깐 할때 했었는데, 해석할 때 쳐다도 안 봤었어. 해석할 때 쳐다도 안 본다. 하지만, 후렴구가 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 정도는 이따가 확인해 놓고. 여기 옆에 보면,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여러 덩어리로 나눠놨죠. 여러 덩어리로 나눠져 있다, 나누다, 분, 1년, 2년, 3년, 4년, 분연체. 이거 사실은 노래로 불렀거든요. 그럼 1절, 2절, 3절, 4절이 좀더 자연스럽지 않나? 분연체 혹은 분절체 형식입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 청산이라고 하면 푸른 산이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향 혹은 도피처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별곡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의 노래예요.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 주제는 항상 중요하죠. 별표. 봐요. 억구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합니다. 자, 반복 밑줄. 의미 강조 밑줄. 그리고 옆에다가 무조건 맞는 말 하나 있어요. 뭐? 시에서의 반복은 뭐를 형성한다? 운을 형성한다. 후렴구를 통해 밝고 경쾌한 느낌. 고려인들의 인생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됐고요. 살펴보면 어디냐? 어딨을까? 오케이. 아니야. 됐어. 자, 그냥 번호만 매길게요. 1, 2, 3년, 4년. 또쭉 내려서. 5, 6, 7, 8.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둘이 순서를 바꾸세요. 요렇게 바꿔놓는다면, 이게 완전히 요렇게 5, 6년을 바꿔놓으면 위에 4연이랑 밑에 4연이 대칭 구조가 될 거예요. 어떻게 대칭 구조냐? 앞부분은 청산의 노래, 뒷부분은 바다의 노래.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여기 시험범위 들어가는 게 경안, 고장구 안 들어가고 양지 들어갈 거예요. 동사는 그냥 시험범위인데 잘안 가르쳐주고 넘어갈 거예요. 그냥 후딱 넘어갈 거다라는 것들. 어렵지 않단 얘기지. 시작할게요. 크게 크게 보고 갈게요. 이렇게 얄리얄리야랑 쇽얄라리얄라 옆에다가 쓸까요? 후렴구. 아까 이야기했죠. 후렴구의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에헴. 내가 나오면 1년 끝이다. 연의 구분.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말이 반복이 되고 있죠? 통일감을 부여한다. 아, 선생님, 반복되잖아요. 그렇지. 운율 형성한다. 얄리얄리야라 숑얄라리얄라. 무슨 뜻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시적 화자의 정서나 태도라는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후렴구를 통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틀린 말이야. 뜻이 없는데. 그 다음, 청산별곡 작자 미상이라고 하지만요. 위에다 쓸게요. by. 누구에 의해서 땅을 빼앗기고 떠돌아다니는 유람민.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숨어 살아야만 했었던 지식인.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실연당한 사람. 요 정도로 해석을 할 건데, 여기에 땅을 빼앗긴 유랑민이라는 거에 집중해서, 오! 유랑민이라는 거에
집중을 해서 해석을 할 것이다. 그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돼요. 고려시대 역시 어떻게 사람들 한 99% 정도는 농사지어서 살지 않을까? 너무 그러나? 어부들 있을 텐데 뭐한90% 정도? 근데 땅을 빼앗겼어. 무슨 말이야? 삶의 터전을 빼앗겼지. 죽으란 얘기인 거야. 그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겠죠. 옆에 해석은 나와 있으니까 해석은 쓰지 않고 확인할게요. 사러리 사러리 랐다. 청산의 사러리 랐다. 그럼 옆에다 써야지. 삼삼이조 삼음보. 사러리 사러리 랐다. 청산의 사러리 랐다. 사러리 A. 사러리 랐다. A. 청산의 B. 사러리 랐다. A. 어머, 이 씨는 A, A, B, A 구조를 지니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살아야겠구나, 살아야겠구나. 청산에서 살아야겠구나. 청산. 아까 위에 제목에 뭐라고 썼어요? 이상향. 도피처. 머루와 다래를 먹고, 머루와 다래 먹어본 적 있어요? 너네 머루와 다래 먹을래? 고기 먹을래? 그러면 뭐 먹을 거야? 당연히 고기 먹어야지. 왜? 머루와 다래는 아주 소박한 음식이니까. 청산의 사러리 같다. 얄리얄리얄랑 흉얄라리얄라. 뜻은 없지만 느낌은 어때? 왠지 신나.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울어라 울어라 새야.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새야. 어머, 새가 울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확인했잖아요. 이거 땅 빼앗기고 사는 유랑민 입장에서 이야기할 거라고. 진짜 눈만 뜨면 울고 싶지 않을까? 근데 누가 대신 울어주고 있어? 새가 대신 울어주고 있지. 빨리 기억해내. 내 대신 울어주는 애들. 이름 뭐라고 그래요?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널 나와.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나 울어. 새 울어. 결국에는 뭐예요? 삶에 대한 비애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알겠지? 비애가 왜 느껴져요? 추측하기론 삶의 터전 땅을 빼앗겨버려서. 3년. 가던 새, 여기에서의 요 새는 위에 있는 이 새, 버드하고는 다르게 갈던 사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경작하던 땅. 요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옛날에 내가 농사짓던 땅을 본다. 물 아래에 내가 농사짓던 땅을 본다. 물 아래에 있는 거. 옛날에 농사짓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늘의 햇빛과 물이야. 물 아래에, 내 논이 물에 잠겨 있다? 그게 아니라 물 근처에 있는 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굉장히 좋은 땅이야. 하지만 지금은 누구 땅? 남의 땅. 하지만 자꾸 보고 있게 된다? 미련이 남아 있다. 이끼 묻은 쟁기예요. 쟁기에 이끼가 묻어 있어. 쟁기 쓴지 오래되었다. 땅 빼앗긴 지 오래되었다라는 얘긴 거겠지. 유랑 생활이 오래되었습니다. 물 아래에 갈던 새, 갈던 내 땅을 봅니다. 일인공 절인공 하야 이럭저럭 해서 나즈란 디네와 손전 낮은 지내왔지만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떡할까요? 나 밤이 되면 내가 갈 사람도 없고, 밤이 되면 나한테 올 사람도 아무도 없어. 너무 외로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빨간색 들고 옆에 내용 정리할게요. 첫 번째, 청산에서 살고 싶어요. 동경. 땅 빼앗기고 그냥 산에서만 살아야 하나 보다. 체념이라고 확인할 수도 있어요. 2연엔 새도 울고 나도 울고 삶의 비애감. 3년에서는 아, 저거 내 땅이었는데 자꾸 보고 싶다. 찾을 수 없을까?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땅에 대한 미련. 4연 아, 밤에 너무 외로워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극심한 외로움 혹은 삶에 대한 고독감 이런 거겠지. 형광펜 정도 하나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퀴즈 드릴 거예요. 1년에서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누굴까? 청산. 좋았어. 정답. 2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누굴까요?
세야, 그렇지. 3년에서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누굴까? 이 미련의 대상? 물 아래 갈던 새, 요거예요. 그래요. 물 아래 가던 새. 이렇게 그냥 밑줄 긋시다. 그것도 괜찮아. 4연에선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 누구? 이럭저럭 해서 낮은 지내왔지만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떻게 할까? 밤. 요게 4연의 핵심 단어예요. 여기 시험범이면은 무조건 이 문제 있어요. 위시의 각 연의 핵심 시어와 의미를 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1연의 청산, 2, 4년, 2연 새 감정이고 비애가 3연의 새, 뭐 동질감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찾으시면 된다. 나머지 5, 6, 7, 8도 같이 찾으러 갈 거예요. 5, 6, 7, 8, 6년 먼저 볼게요. 살얼이 살얼이 났다. 바다의 살얼이 났다. 어머. 1년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발알, 바다. 이상향, 도피처. 이상향, 도피처. 남아자기 구조개. 남운재와 굴 조개를 먹고 소박한 음식. 발알에 살얼이 났다. 바다에서 살아야겠구나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고 있는데 와! 해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만져봤더니 누가 던진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졌어. 누군지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없지. 피할 수 있었나? 피할 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피하지 않았었겠지. 땅을 빼앗기는 내 처지를 길거리 지나가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던진 돌에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어디에 던지던 돌이었을까? 누구를 맞히려고 했었던 돌이었을까? 미리도 괴리도 없이, 요거 해석 잘 물어봐요.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이 놀아. 이 돌이라는 건 어떻게 했었어요? 피할 수 없었던 거죠.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뭐 있을까? 운명이지. 누가 그러더라고.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암튼, 운명. 승환 씨는 운명에 대해서 믿니? 그래요? 왠지 너는 잘될 운명인 것 같죠? 빨리 그렇게 대답해. 네, 해. 너잘될것 같지? 네.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던지던 돌일까? 누구를 맞히던 돌일까? 아,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우는구나. 어쩔 수가 없어요. 체념 한 2분의 1 정도? 7년. 원래 내 땅에서 농사 짓고 있다가 땅을 빼앗기고 어쩔 수 없이 청산에 가서 살려고 했는데 청산에서 사는 것도 쉽지가 않네.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가고, 바다에서 어디론가 다시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다가 가다가 듣는다. 애정지, 외따로 떨어져 있는 부엌에 가다가 듣는다. 무엇을 듣습니까? 사슴이. 사슴. 어때? 완전 사슴 같지? 짐대에 올라서, 장대에 올라와서, 긴 장대 위에 올라와서, 해금을 켜기를 드노라. 해금. 요런 악기 있죠? 깽깽이라고 하는 거. 해금 켜는 것을 듣는다. 이 이야기예요.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 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니 안 되는 상황이니 완전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토끼가 정장을 차려입고 시계를 보면서 아, 너무 늦었어 하면서 토끼 굴러 들어가는 그런 걸 보는 듯한 느낌 아닐까? 너무 비현실적인 생각, 비현실적인 장면. 지금 내 눈앞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땅을 찾는 것도 완전 허황된 꿈은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생각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야, 사슴이 해금 켜는데, 내가 땅 찾는 거는 왜 말이 안 돼? 될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가다가 가다가 듣습니다. 애정지에 가다가 듣습니다.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 켜는 걸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겠지. 그랬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봤더니 말도 안 돼. 솔직히 내가 헛거 본 거야. 나땅못 찾아. 포기해야 되겠어. 포기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장면 뭐 있어요? 술 마시는 거지. 술 마시고. 가다가 배가 부른 독에 항아리인데 요렇게 넓게 큰 요러한 항아리에 설진 강수 진한 술을 빚습니다. 조롱꽃 누르기 매워 잡으니 이게 옛날에 술은 이게 곡식을 갈아서 누룩하고 넣어서 물 넣고 따뜻한 데서 발효해가지고 가끔 뚜껑 열어보면 뽀글뽀글뽀글 올라오는데 누룩이 이렇게 뜨거든. 조롱박꽃 모양의 누룩이 뜨면 술이 잘 익은 거야. 그러니까 잘 익은 진한 술이 요 정도의 뜻이에요. 옆에 보면 조롱박꽃 같은 누룩이라고 했지만 그냥 잘 익은 진한 술이 나를 잡으니 내 어찌하리이꼬. 야, 너땅 빼앗겼는데 너 그렇게 술 마시고 있어도 되냐?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여. 술이 나를 잡고 있는겨. 이런 느낌? 됐을까요? 1, 2, 3, 4 주제 확인했으니까요. 5연도 다시 5, 6, 7, 8도 찾으러 갈게요. 6년의 주제는 뭐예요? 바다에 대한 동경. 혹은 바다에 서밖에 살 수가 없겠구나. 체념. 5연은요. 돌. 피했죠. 피할 수 없었죠. 운명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아, 피할 수 없었던 운명에 대한 비애감. 7년에는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 켜는 게 눈에 보일 만큼 현재 내 처지에 대한 절박함. 8년은요, 술 먹고 뭐할 거예요? 다 포기하겠다 이거지. 체념해야 되겠군. 요 정도로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형광펜 하나 드시고, 5연의 핵심 단어 누구예요? 돌. 6년에는요? 바다. 7년에는요? 그렇지! 사슴. 8년에는요? 8년 뭐라고? 그렇지! 아, 도연이 잘한다고. 강수. 요 정도로 확인을 하실 것이다. 됐을까? 왜술 마시는지 저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나? 나는 탄산 마시면 기분 너무 좋아지는데. 3번 문제 확인하고 할게요. 이연의 새. 이연의 새는 어떤 새예요? 우는 새예요. 우는 새야. 내 대신 울어주죠. 우리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감정이입. 감정이입이라는 뭐다? 시적 화자의 정서를 대변해서 대신 울고 웃고 해주는 애들이 감정이입 아닌가?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워라 이내 몸은 아이쿠야. 꾀꼬리는 정다운데 나는 외롭죠. 나하고 다르지. 그러니까 감정이입 아니지. 하지만 나 외로운데 적개꼬리 보니까 내 외로운 처지가 더 강조되는 것 같아. 그런 애들이 이름이 따로 있어요. 뭐?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 무슨 말이냐? 현재 나의 처지와 정서하고는 솔직히 전혀 상관이 없는 애들이야. 근데 걔를 보니까 내 지금 마음이 더 기뻐지고 더 우울해지고 그래요. 됐을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엄마 아빠가 갑자기 엄마 아빠 크리스마스니까 좋은 시간 보내러 여행 갈 거야. 아들 집에 잘 있어? 하고 갑자기 나가셨어. 그리고 엄마 그럼 용돈이라도 좀 주고 가셔야 되는데 깜빡하고 용돈도 안 주고 가셨지. 먹을 밥이 없네.
치킨집에 치킨이라도 시켜 먹을까 내돈 해서 그랬더니 통장에 돈도 없네 배달도 안 된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삼각김밥에 컵라면 하나 사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렇게 출래 들어오고 있는데 온통 횡단보도 앞에 저기 도로에 가로등 밑에 온통 사랑이 넘치는 커플들밖에 없어 어때? 가뜩이나 외로운데 저 커플 때문에 더 외롭지 않을까? 그런 커플들을 보면서 아저 커플들은 객관적 상관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으로 출래출래 들어오는데 가로등이 다 켜져 있는데 하나만 유독 흐리멍텅하게 깜빡깜빡 마치 울고 있는 것 같아. 아, 저 가로등 깜빡깜빡 비리비리한 저 가로등은 나하고 처지가 똑같구나. 근데 그 가로등을 보면서 그래, 저 가로등은 나에게 감정이입의 대상이야. 그리고 집에 와서 삼각김밥 먹고 잠드시면 돼요. 됐을까?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다? 감정이입은 나랑 똑같아. 객관적 상관물은 나하고 달라. 그렇게 생각합시다. 2번 문제. 이 왕방연은요, 저기 누구냐? 단종을 세조의 명에 따라서 강원도 영월에 유배 보내주고 그거를 책임졌었던 관리예요. 내가 사랑했던 단종 왕을 강원도 영월에다가 어쩔 수 없이 데려다 놓고 혼자서 돌아오면서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과 헤어지고 내 마음 둘데 없어 냇가에 앉아 있었다. 흐르는 저 물이 여우 대놓고 여기 봐. 내 안, 내 마음 속과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지나가고 있다. 이거는 대놓고 감정이입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답은 2번일 것이다. 가을강에 밤이 되니 물결이 차갑구나. 낚싯대를 드리워도 고기가 안 익는다. 무심하는요, 중세 시절에는 해석을 욕심 없는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욕심 없는 달빛만 씹고 빈배져 옵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요. 가을강에서 물고기 안 잡아도 괜찮습니다. 얘는 단순한 공간적인 배경. 우탁이라는 아저씨, 요 이름 잘 기억해.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만나는 우탁이라고 하는 아저씨의 시조의 주제는 늙는 게 싫어요야. 탈로가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 이 아저씨는 그냥 그것만 기억해. 그래도 괜찮아. 나중에 예외적인 거 나오면 아, 이런 것도 있었네 하면 됩니다. 한 손에 막대기를 잡고 몽둥이를 들고 또한 손에는 가위를 쥐고 늙는 길은 가위로 막고 늙음이 오면 가위로 그냥 잘라버려. 오는 백발 흰머리는 막대기로 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늙기 싫어요. 흰머리 싫어요지. 근데 어머, 백발이 내가 이런 줄 미리 알고 지름길로 와서 나는 늙어버렸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 늙는 거 싫었는데 늙는 건 어쩔 수가 없네. 이런 얘기. 산속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군요. 12. 대문이라고 해석해요, 그냥. 대문 열지 마라. 날 찾으리 누가 있겠는가? 나 찾아올 사람 아무도 없어. 한밤중에 일편명월 한 조각 밝은 달 그것이 내 벗인가 하노라. 나 사람 친구 없어. 내 친구는 달이야. 시조의 주제 자체가 자연 친화를 나타낸 시입니다. 됐을까요? 아, 뭐야, 답 찾았는데 그냥 하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시조들은 여러분들 계속 반복될 거라서 당분간은 답 아닌 거라도 시조 해석하고 주제 정도는 꼭 확인하고 갈 거예요. 7번. 화자가 처에 떠나온 세계고, 청산, 자연이죠. 도피처지. 대비를 이루는 시열을 찾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힌트를 드릴까? 3년에 있어요, 3년. 현실 세계. 청산과 대비되는 시열. 그러니까 누구 찾으라는 거야? 현실 세계 찾으라는 거예요. 농사 짓고 살던 현실 세계를 나타낸 시열 뭐 있었어, 3년에?
그렇지. 물 아래. 요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지. 오케이.